주식시장도 3개월째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떤 현상인지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는 얘기는 금리 거래 가격, 채권 거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최근에 금리가 급작스럽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벌써 이러한 현상은 3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동시에 미국, 유럽까지, 일본은 조금 덜합니다. 한국까지 이렇게 그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현재 지난 주말 기준 1.78% 수준입니다. 3개월 전, 지난 7월달, 6월달 정도에서는 그게 1.3%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사상 최저치 수준. 가격으로 따지면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까지 현재 금리가 낮았다는 건데요. 최근 들어 3개월 사이 0.35%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큰 폭입니다. 빠른 속도로 단기간에 올라갔다는 거고요. 이 점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821% 수준으로 우리보다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어쨌든 미국 10년물 국채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 같은 기간 동안 0.3% 포인트만큼 역시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유럽 길트라고 하는 현재 그 국채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의 분트 역시 마찬가지로 국채입니다. 0.170% 얼마 전까지 마이너스였었습니다. 그런 것이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면서 0.17 그 폭이 0.268% 포인트 제법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만큼 채권 가격이 내려간 겁니다. 폭락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배경을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니까 그에 따라서 채권 금리도 올라가겠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선진국 경기가 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의외로 괜찮다는 것이죠. 비록 현재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미국의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무려 2.9% 정도 수준으로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왔다는 것이죠.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그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영국도 분기 대비로 0.5%,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2%에 가까운 거죠. 해서 0.5%로 성장한 걸로 집계가 됐다는 것이고요. 또 도이체 방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지금 현재 벌금을 묻는다는 것 때문에 크게 휘청됐던 은행이 도이체 방크죠. 이 도이체 방크가 실적이 괜찮아요. 파생상품 비중이 높다는 것을 한데 질타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체 방크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 것도 유럽 경기, 독일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물가도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제외하고서는 은근슬쩍 조금씩 올라오는 기색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5%. 지난 현재 주말에 발표됐던 PC 물가 지수는 핵심 물가 지수입니다. 1.7%. 그 전달과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비교적 높은 그런 상태고요. 유로존도 0.4%, 0.4% 유럽으로 치면 상당히 높게 나온 겁니다. 해서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유가와도 상당히 관련돼 있다는 것이, 유가가 상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 이것이 이제 배경이 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ECB가 그동안 무수히 많은 양적 완화 등의 확장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규모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건데, 그 방식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한 의심이 들면서 그동안 채권을 보유했던 국가나 기관들이 그 물량을 내놓게 됨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설입니다. 이런 배경인데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채권 가격이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았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나올 정도였었거든요. 실제로도 현재 향후 10년 후 1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면 지금 현재 가격은 그것이 할인된 가격으로 현재 책정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향후 1억을 받을 10년 만기 채권을 지금 현재 1억 천에 거래하는 식으로 거래 가격이 형성됐다는 그 자체로 벌써 비정상적이죠. 이 비정상적으로 채권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 그동안 쌓여 있었던 현재 채권 금리의 버블, 채권 가격의 버블, 이게 소멸되는 것이라는 거죠. 먼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3대 버블이 있었죠. 채권 버블도 버블이지만 사실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미국 기준에서 봤을 때. 또 현재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거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3대 버블 중에 한 버블이 가장 심했던 버블 섹터가 버블이 빠지는 것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시장도 만만치 물론 재정 연론 의장이 어느 정도의 경기 과열은 허용된다는 말을 해서 당장 쉽게 버블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버블은 버블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유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판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은근슬쩍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물가가 약간씩 올라오면서 그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의 인플레이션 전망, 기대 인플레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미국의 경기가 그만큼 탄탄하게 느리긴 하지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또 그 반면에 그만큼 금리 인상의 경로가 아주 타이트하게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진행되면서 유동성을 압박할 소지가 있다는 것은 사실 증시로 봤을 땐 부담이고 최근에 현재 코스닥의 급락하는 배경 가장 기초적인 원인이 여기서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겁나는 것은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발생될 확률은 작지만 한번 발생되면 막지 못할지로 걷잡을 수 없는 큰 어떤 위험을 얘기합니다.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급락할 경우에 그를 이용한 파생상품을 운용했던 금융기관 기타 다른 헤지펀드, 펀드들 같은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은 파산할 수 있는 어떤 업체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것이 지난번 리먼 브라더스 때처럼 물고 물리면서 전 세계를 강타할 리스크가 상당히 확률은 작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또 일파만파 상황은 상당히 악화될 소지가 없지 않아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채권 금리의 급등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유의해서 볼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채권 가격과 관련돼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현재 2.47% 내리고 있습니다. 624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인데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7일에 이 국민연금에 연내 1조 자금 집행 기대감으로 약 2%가량 올랐었는데 다시 한번 28일에 이 제약과 바이오주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1%가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제약과 바이오주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수의 하락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코스닥 시장의 불안한 모습.